수수료 인하학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카드사들의 수익은 나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비 절감과 또 부가 서비스 축소 등 자구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카드업계는 건전성 규제의 추가 완화를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B국민카드의 2분기 순이익은 681억 원.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2분기보다 3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된 캠코 채권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2.1% 하락에 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카드의 올 2분기 순이익은 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하락한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중단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됐고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송 충당금 비용 증가세가 꺾인 것이 실적 선방에 기여했습니다. 당초 2분기엔 모든 기간에 걸쳐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이 반영되면서 1분기 실적보다 고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2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수익 방어에 나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드사들은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규제의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 비율 한도인 6배 턱 밑까지 찬 카드사가 속속 등장할 정도로 영업자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비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자산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현실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 판매 부분이 사실 카드사의 이제 주력 영업 부분이라고 할기에는 좀 많이 규제가 있고 시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레버리지 배율을 높여서 그 대출 사업 쪽, 금융업 쪽에도 좀 카드사들이 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늘려주는 게 좀...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 유동화를 활용해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구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